신규 직업으로 신규 영웅 팬텀이 등장, 여긴 이제 메이플 스토리 M은 모바일 게임이라고 좀 늦는 감이 좀 있죠. 그래서 팬텀이 나왔고, 거기다 메가버링 이벤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궤도의 소울링 이벤트가 또 있네요. 팬텀 맞이 준비 둘. 최고의 궤도에게 어울리는 완소 장비를 마련할 기회. 궤도의 소울링으로 용사님의 팬텀을 더욱 블링블링하게. 근데 왜 앞에 왜 다 해시태그가 붙어있냐? 여기 이분 딱 보니까 인스타 하시네. 어? 여기 인스타 중이시네. 여기 이거 만드신 분. 그쵸? 자, 스킬 밸런스 개편이라고 하는데, 오. 기존 모험가 직업군은 물론 시그너스 직업군의 스킬 밸런스 개편. 더욱 강해진 캐릭터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요. 라고 써있네요. 자, 빠른 컨텐츠 개선. 이제 미니 던전에서 편리하게 일일 임무를 완료하세요. 빠른 컨텐츠의 메뉴 순서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궤도의 소울링이란 게, 이게 궤도의 소울링이 뭐야? 야, 와메, 이거 씨. 아, 여기는 물리 방어력이 중요하냐? 아, 물방이 겁나 중요해. 궤도의 소울링. 이런 식으로 뭐 합성을 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소울링을 교환할 수 있는 거네. 이벤트 기간 7월 26일, 점검이 이미 7월 26일 지났죠? 8월 8일까지 여러분들, 1, 2 퀘스트 게임에 영웅 포인트 5,000점 줘요. 진짜. 그게 개꿀인 것 같아. 야, 근데 왜 이렇게 이쁘냐? 예티에다가, 얘 누구야? 아란, 에반, 이게 설마 메르야? 오, 메르 조금, 오호, 여기는 야, 볼륨감이 있는데? 어. 아, 스카니아가 겁나 핫하다? 그러면 나 핫한 서버를 가야겠네. 혼잡한, 딱 보니까 혼잡한데, 와, 팬텀, 이겁니다, 여러분들. 거짓으로 뒤덮인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영웅의 귀환. 어둠과 빛이라고 하면 자꾸 나 슈퍼에 소름 돋네. 자, 버닝, 메가버닝 이벤트. 지금 여러분들, 100렙까지 슈퍼 빠르게 레벨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이벤트죠.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맴 지존이죠. 바로 지존 먹으러 간다. 게임 시작한다, 바로. 아, 이거 잠입하는 거 여러분들 겁나 쉽죠. 이거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자, 겁나 빠르게 잠입. 점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점프를. 야, 이거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야매야? 야, 왜 이렇게 야매냐, 이거? 신화냐? 뭐야, 왜 이렇게 쉽게 돼? 지려버렸네. 딱 나한테 맞춤이네. 야, 이거 뭐야? 연속 출석 이벤트 이런 거 주는 거야? 와, 30만 매서 성능 해역. 와, 이런 거 신화냐? 이거 출석 이벤트가 성능 해역 쿠폰 상대 준다고? 이거는 우리 메이플, PC 메이플 좀 보고 배워야겠다. 우리도 이런 거 좀 주라. 애들이 친출 로봇, 아, 여기 퀘스트 이거 받아볼까요? 퀘스트. 자, 간다, 퀘스트. 그래. 야, 이게 너무 좋지. 진짜, 이, 모바일 게임의 최고봉. 퀘스트를 누르면 퀘스트를 따라가는 거. 야,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이거, 아, 이거 너무 편하다. 야, 이렇게만 내가 진짜 게임할 수 있으면 욕 안 먹을 텐데, 그치? 일단 20까지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좋대. 야, 이거 잘하네. 쉬운데, 컨트롤? 야, 님. 야, 여기도 무슨 스틸이 합법이냐? 얘랑 싸워대는 거냐, 님. 야, 안 되겠다. 얘 욕해야겠다. 채팅 어떻게 쓰는 거냐? 좀 말 써야겠어. 괜찮아요. 출발, 괜찮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야, 애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말해? 이거 뭔데, 이거? 마! 안 가라! 이거 뭔데, 얘들! 야, 메이플 M에서도 스틸을 당하면은 이거 뭐, 너네 신고해줄 거다. 야, 21이다! 야, 이제 퀘스트 그만 깬다? 미던에 쳐박아보라고? 야, 형은 이거 오토 따위 안 쓴다. 자, 오토 안 돌린다, 나는. 나 오토 같은 거 안 돌린다. 나는, 오! 와, 경험 괜찮은데? 슈라우 쓰면서 슈라우 컨트롤까지. 야, 지렸다. 자, 봐, 이게 지금 손 컨트롤. 자, 손컨과 자동 컨, 오토 컨트롤 보여줄게, 내가. 오토 찍은다? 오토 시작하기. 야, 이거 봐, 오토는, 클래스가 떨어지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오토를 뭐 잡는 꼴하지 마! 이벤트에서, 아, 이벤트에서 이걸 받을 수가 있군. 이벤트 업적. 야, 이걸 주는구나. 야, 뭐 이렇게 퍼다 주냐? 이 뭔데, 아, 이걸 주는구나. 코알라, 이걸 받아야겠네, 여러분들. 야, 아까 그, 펫 다 빼. 이거 다 껴. 크리스탈 가드 가갖고, 이제 스킬을 뺏어올게. 자, 스킬 빼는 법 몰랐죠? 보여드릴게요. 스킬 쓰면은, 자, 법사 거. 바로 여지없이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힐, 홀리에로, 블레스.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메이플 스토리엠 많이 사랑해주시고, 메이플 스토리 사랑해주신 만큼, 메이플 스토리엠에 지금 막 신규 업데이트하고, 막 메가버닝 업데이트, 팬텀 업데이트를 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이거, 뭐, 한 번씩 이렇게 돌려, 이게 뭐, 꽁, 이거 돌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돌려놓고, 게임을 뭐, 하고, 염원 포인트까지 얻는 거를, 제가 8월 8일까지 그러니까, 뭐, 10일 동안 염원 포인트 존나게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